인류에게는 미지의 조상이 있다. 최근에 연구에서 AI가 그렇게 예측했다고 한다. 과연 그 조상은 누구인가? 인류의 진화를 시뮬레이션하면 게놈 중에는 먼 옛날에 살았던 조상의 흔적이 남아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게놈 안에도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유래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의 하이브리드로 보이는 화석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에스토니아의 타르투 대학의 연구자들이 그 해석의 AI를 이용해 그 결과 인류의 조상이 미지의 근현종과도 교배했을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난 16일 자로 온라인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이 연구는 전 세계 현대인의 게놈 정보를 사용하여 컴퓨터 상에서 인류가 걸어온 가능성이 있는 진화의 길을 수십만 회 시뮬레이션하여 조상이 어떤 집단이었을까를 추측하는 알고리즘을 학습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외에 세 번째 멸종한 미지의 인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 세 번째 조상종의 존재에 대해 이전보다 인류 진화의 논의 속에서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번 연구는 현대인의 게놈 정보에서 알 수 없는 조상의 실재를 증명한 셈이다. 수수께끼로 가득 찬 조상의 정체. 걱정되는 것은 그 수수께끼의 조상의 정체이다. 이에 대해 AI는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후손이 아닐까 제안한다. 2018년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네안데르탈인이 어머니와 데니소바인 아버지를 둔 소녀의 뼈가 발견되고 있어 이 두 가지가 교배하고 있던 것은 화석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번 연구가 인류의 진화를 모두 설명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인류의 게놈의 족적을 남긴 미지의 종족. 그 중에는 한때 인류에게 지혜와 지식을 수여한 지적 생명체가 있던 가능성을 지적하고 싶다. 아니,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 세계 각지의 신화에서 인간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하늘에서 온 지식을 준 하나님은 외계인과 인간이 교배하여 현대 인류로 진화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신화로 현대까지 전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말 인류의 조상에 외계인이 있는 것이라면 나스카 지상화와 피라미드. 외계인이 그려진 수많은 벽화와 오파츠의 존재에 대한 오랜 의문이 단번에 해결되어 오컬트를 좋아하는 우리는 또 새로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게놈 속에 숨겨진 인류 진화의 비밀. 그 신비의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 한때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렙틸리안 혹은 아눈나키들의 존재가 마침내 AI에 의해 밝혀지는 일이 올 것인 것. .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